아이 참, 그 이봐 임장, 이 꽃다운 나이가 다 흘러가네. 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무트로 도망가자니까. 궁녀를 희롱하며 참수당하는 거 모르시오? 한양이 수철인데 궁녀 타령하니? 신소리 그만하시고 비키시오. 아이 참, 어차피 궁에도 못 들어갈 신세인데 뭘 그렇게 뻗대나? 음양의 이치가 오묘하니 우리 날 잡아 합궁하세. 에이? 비키지 않으면 지금 한 말 그대로 관청에 발고할 테요. 아이, 이봐, 여기 있다가는 언제 역병에 걸려서 될지 몰라. 내가 숨겨놓은 땅이 수천마지기야. 내 말 들어? 우리 집 헛간에 말이야, 그 무성가지가 12마리야. 참, 사람 고집은 그깟 애놈 때문에 그러나? 경치고 쫓겨온 놈답지 않게 듬직해 보이더니 금수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감히 원손마마께 애놈이라니. 더구나 네 놈은 청에서부터 원손마마를 모신 놈이 아니냐. 한 번도 그따위로 말했다가는 내 목을 걸고서라도 너를 징치하겠다. 충신났네, 충신났어. 어? 아이 참. 아니 그 역적의 자식한테 뭘 그리 금쪽같이 대하나? 아이 궁녀, 이봐 임자. 난 어엿한 궁녀고 네 놈은 한낱 포졸이진데 어찌 상하를 모르고 함부로 나대느냐. 내 지금은 포졸이지만 왕년에 잘나가는 훌륭한 교관이었어 이 사람아. 참. 얘기는 익히도록 알고 있다. 송태하 장군을 배신한 값으로 혼자만 살아남았다지. 마지막 기회다. 본국을 절취했다 도설만 한다면 기껏해야 강등되어 절도로 떨어지되 끝까지 우기면 살아도 산 목숨으로 놓아두지 않겠다. 비록 녹봉이 박하나 우리는 훈련원 무사라는 자긍심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전장에 나가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군량미를 절취했다 억지 자백을 하라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입니다. 창고에선 군량미가 없어졌고 그게 자네 집에서 나왔어. 말하게,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놈들이 훔쳐냈는지. 형판대감, 당신 눈엔 우리가 쌀이나 훔칠 놈으로 보입니까? 청나라의 홀모로 잡혀왔을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조선이야. 차라리 죽이십시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도살하진 않을 테요. 그냥 자백하시게. 송태하가 시켰다고. 네, 그럼 자네는 특별히 살려줄 터이니. 인도를 준비하라. 죽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세상에는 죽일 게 너무 많은데. 집행하라. 어디로 옮기라든가. 지육집으로 옮기라 했습니다. 관련자는 누구인가? 저 배우 모두 다입니다.
아이, 궁녀! 나 떳떳해. 나 잘못 없어. 아이고, 저 뒤태 봐라. 잘 좀 해. 어이, 한숨이었는가? 어이, 안 계시게. 어이, 어이, 어이. 뭐 같았어? 원석 마마 성공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마. 그 애놈 그 간재미를 처먹었나? 한 종일 낑낑대네. 저것도 말이야. 빨리 돼줘야 우리 신수가 화낼 텐데 말이야. 에? 안 그래도 금부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있네. 붉은 군복 팔락거리면서 사약 가지고 올라니 뭐지 않았다더만. 내미, 내가 말이야. 어? 어이, 나오시게. 상관 잘못 만나서 도둑질 거들다가 신세가 말세네 내가. 어? 이런. 결과 없나? 없습니다. 경계를 소홀치 마라. 시국이 어지러우니. 예. 이거 봐. 기다려.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알았지? 꺼져. 어우. 임자는 그럴 때가 제일 매력적이야. 알아? 어? 이봐! 옆에도 돌려! 학비 값이라도 벌어야지. 꼬맹아, 이리 와봐. 지붕 냄새 나는지 킁킁해 봐봐. 내가 개야? 밥 두 그릇 줄게. 빨리 해.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여기 보게. 취소다. 야!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나 본데. 여기 쓸린 자국 보게. 맨 놈이라 돼 보여. 어림잡아도 일곱, 여덟 명은 더 돼 보이는데. 저쪽과 저쪽, 그리고 저기. 세 방향 중 하나인데 발자국이 섞였어. 언니! 여기 찾았어! 찾았어! 보시오! 찾았어. 그래, 계집 달고 다닌다고 꼬박꼬박 사내인 척을 하는구만. 뭔데? 뭔데 그래? 이 진정한 남자는 앞에서 길을 쫙 터주는 거야. 여자는 쭉쭉 따라오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걸 보니까 놈이 방심하고 있는 거야. 이제 고스란히 떠오는 일만 남았어. 근데 같이 다니는 여자는 누구지? 가족은 다 죽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잡아보면 알겠지. 가자고. 학급봉아, 너희들도 그 옷걸음 모았나? 옷걸음? 누가? 아, 식전에 주인 양반 부르더니 전부 옷걸음 하나씩 다 뜯어내라고. 그래? 우리는 이 집실 한 자씩 걷어내라고. 이 뭔 짓거리나 도통 속을 모르겠네. 알아, 뭘로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싹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왜 잠잠하나? 그분이란 양반이 누구 죽이라고 얘기 안 하더나? 아, 죽일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골치가 아프신 거지. 좀 더 기다려 봐봐. 그나저나 그 총 쏘는 거 나도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네 총 있나? 없지. 에이, 그러면 안 돼. 총은 자기 총을 써야 돼. 사람마다 꾼주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 그러면 이 총을 더 장만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좌우당간에 이 총이 문제야, 총이. 그 뭐들 하느냐? 한 자씩 치지 않고. 예.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아래 것들 옷걸음을 모두 모았습니다. 옷걸음을요? 아, 예. 아래 것들 옷걸음에 이름을 써서 기둥에 거꾸로 붙이면 절대 도망가지 않는답니다. 그런 게 또 있어. 나는 집신을 모았는데. 집신요?
집신도 용도가 있습니까? 아래 것들 집신을 모두 모아 푹 삶아낸 다음 뒷간에 버리면 도망칠 생각을 못한다는군. 아,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나리, 노비들 머리카락을 모아 태운 다음 그 재를 아궁이에 넣으면 도망갔던 노비들도 갈 곳 몰라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귀한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서소문 김천판 댁 외아들이 종년이랑 눈이 맞아 도망을 갔는데 그 댁에서 용한 무당을 불러 물어본 결과 그리 알아했답니다. 무당? 그건 미신 아닌가? 에? 아까 그렇지요. 그 때가 어느 때인데 무당 말을 듣겠습니까? 에헤이, 그 이제 그 니들은 그 잡소리들 그만하고 그거 부왕이라 올리거라. 오라버니, 노비 잡는 게 돈이 많이 돼? 돈은 참 대라백에다 궁금하구만. 차 떼고 포 떼면은 남는 것도 없다. 혼자 왜 해? 재밌어? 세상에 재미져서 사냐? 그냥 내일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사는 거지. 웃기시네. 오늘도 재미없는데 내일이라고 별다를 줄 아셔? 인생은 말이야, 그냥 오늘 재밌게 사는 거야. 알면서 왜 물어봐 있냐나? 충만한 게 뭐 한다고. 왜 이래? 나 이래봬도 저자거리에서 둥둥이 큰 년이야. 내가 오라버니보다 인생의 파도가 더 많아. 왕순아, 이 인생의 파도가 깊은 년 좀 치워라. 아이고 언니, 일 없어. 그러게 버리지 할 때 버리지.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오라버니들이 버림받는 게 뭔지 알아? 넌 말이야, 다른 거 다 나쁜데 그중에서도 그 말버릇 요거 어? 그게 제일로 질이 안 좋아.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사람 소린가요? 아마도 산적들이 또 몰려나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다 익어갑니다. 다 식었는데 아마 반나절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이상하네. 보통 놈이 아닌데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가고 있을까? 방심하고 있는 거지. 이대로 가면은 오늘 새벽 중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은 좋겠다. 고기도 먹고. 사냥꾼이셨어요? 꿩이니 뱀이니 못 잡는 것이 없으시니. 군사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낙오 되었을 때 살아남는 법입니다. 못 잡을 것도 없고 못 먹을 것도 없지요. 뒤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리 흔적을 남겨도 되나요? 그 자들 쉽게 따돌리신 놈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안심하고 따라오도록 만든 다음에 옆길로 새나가게 만들어야죠. 근데 충주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요? 예전에 모시던 스승님이 계십니다. 가서 안부도 여쭙고 상의 드릴 게 있어서. 그럼 저는 산 너머에서 제 길을 가겠습니다. 같이 다니니 계속 폐만 끼치네요. 그리하시죠. 드세요. 제가 뱀은 별로. 먼 길 가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